네, 2019년 1회 대기한 경기사 기출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는 자, 이것도 이제 연소에서 나온 거죠. 자, 건조 배출가스 중 SO2 농도를 구하라고 나와 있네요. 지금 봤더니 석탄을 완전 연소했더니 배출가스 중에 산소가 3%가 있다 그랬고, 지금 우리가 구하는 거는 건조 배출가스니까 GD, 건가스 중에 SO2를 ppm으로 계산을 하면 되겠어요. 자, 그럼 지금 여기 GD 값을 우리 구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GD 공식이 어떻게 되나요? GD는 M. 자, 요때 GD 단위는 어떻게 구해야 되죠? 석탄이죠. 그죠? 그래서 큐빅미터 퍼 킬로그램으로. 고체 연료, 액체 연료는 이렇게 연료는 킬로그램으로 나타나니까 우리 GD를 큐빅미터 킬로그램으로 구해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실제 값이니까 MA0. 그다음에 건가스이기 때문에 네, 마이너스 5.6H 플러스 0.75 플러스 0.8N 이렇게 구해주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 지금 공기비가 안 나와 있죠? 그래서 공기비를 계산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A0로 계산을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서 세 번째, 네, GD로 이렇게 넣어서 대입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우리 공기비부터 구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공기비에 대한 힌트는 여기에요. 배출가스를 완전 연소했을 때 배출가스 중에 O2가 3%래요. 자, 우리 공기비를 구할 때 완전 연소했을 때 배출가스 중에, 배기가스 중에 산소의 퍼센트를 이용해서 공기비 구하는 공식이 이 공식이죠. 그래서 이 공식에 O2를 3%니까 3을 넣어서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랬더니 얼마 나오냐면 1.1666 나오네요. 자, 그럼 공기비는 구했고요. 그 다음에 A0 구해야겠습니다. A0는 O0를 네, 0.1로 나눈 거죠. 그러면은 우리 단위가 큐빅미터 퍼 킬로그램이니까 1.867C 플러스 5.6H 빼기 8분의 5 플러스 0.7S 요거를 네, 0.1로 나눠주시면 돼요. 자, 수치만 여기 미지수에다가 한번 넣어볼게요. 자, 지금 연료의 조성을 봤더니 탄소가 71.3%니까 곱하기 0.723. 수소는요, 5.8%니까 0.058. 산소는 네, 14.9%니까 0.149. 황은요, 0.05%, 0.5%죠? 그래서 0.005. 이렇게 여러분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 값들을 전부 다 이제 숫자를 대입해서 값을 계산을 했더니 7.4944 나오네요. 7.4944. 자, 그래서 이게 A0 값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디에 GD에다가 대입을 하면은 우리 공기비가 1.1666, 그다음에 A0 값이 7.4944, 그다음 빼기 5.6 곱하기 이제 수소가 0.058, 산소는 0.149, 질소는요, 질소가 1.3% 주어져 있죠. 그래서 0.8 곱하기 0.014 이렇게 넣어서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자, 계산했더니 값이 8.5329 나와요, 저는. 자, 근데 여러분, 요거를 여러분이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했는지 아니면 계산기에 나오는 거 그냥 이제 answer라는 걸 이용해서 바로 넣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수치를 썼는지 따라서 한요 정도, 그러니까 8.53 뒤에 소수점 세네 자리는 좀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왜냐면 여러분 계산 결과에서 그 정도 편차는 여기에서는 허용이 되기 때문에 한 지금 앞자리만 좀 비슷하다 그러면은 뒷자리는 상관이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수치는 차이가 날수 있어요. 우리가 계산을 할때 자릿수를 넷째 자리로 했는지 혹은 쭉다 썼는지 그거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자, 아무튼 이제 그래서 GD는 저는 지금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끊어서 계산을 했더니 8.5329가 나와요. 자, 그래서 이제 네 번째 뭘 구하시면 돼요? GD 구했으니까 이제 GD분의 SO2를 농도를 구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전체 가스 GD분의 SO2 농도를 구해주시면 돼요. ppm이니까 10의 6승을 곱해주시면 되죠. 자, 그리고 이 GD 단위가 큐빅미터 퍼 킬로그램이니까 우리 SO2 단위도 큐빅미터 퍼 킬로그램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저 공간이 좁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써볼게요. 단위까지 확실히 똑같이. 그러니까
단위가 ppm 단위를 쓰려면 이렇게 가스, 그러니까 GD나 SO2나 전부 다 같은 단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GD는 계산하니까 얼마 나왔어요? 8.532구 나왔어요. 자, 그럼 SO2는요? 자, SO2는 어디에서? 연료의 황에서 이제 SO2가 생겼죠. 그래서 우리 SO2는 몰로, 부피로. 황은 킬로그램으로 보면은 황이 32kg일 때 SO2가 22.4m3가 생기죠. 그래서 여기가 32분의 22.4 이렇게 돼야 단위가 밑에는 킬로그램, 위에는 네, 큐빅미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연료 중에 황이 얼마 있어요? 황이 0.5%이니까 0.005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 값이 이제 교재에서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32분의 22.4니까 0.7S라고 나와 있는 게 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요 S가 얼마예요? 0.005. 자, 이렇게 계산을 하고 이제 ppm이기 때문에 얼마를 곱해주시면 돼요? 네, 10의 6승을 곱해주시면 돼요. 왜 그래요? 1은 10의 6승 ppm하고 같으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만약 여기를 ppb로 구한다. 그러면 10의 9승을 곱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의 6승을 이렇게 곱해서 계산을 했더니 얼마 나와요? 네, 410.17 저는 7 나와요. ppm으로. 이것도 여러분 소수점 셋째 자리 정도 좀 바뀔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10.78 ppm 이렇게 정답을 적어주시면 되시겠어요.